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죠? 반갑습니다. 어 드디어 못 먹을 거. 못 먹는다. 너무 걱정. 이래 좀 사람 많이. 좋았어. 아 17일 이제 뭐 먹을까? 아 괜찮아 고기 있잖아. 와 맛있다. 아, 맛있겠다. 안 맛있다. 맛있다. 잘 먹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따뜻해. 이거 뭐야? 와, 김치찌개. 너무 맛있는 거. 아, 샐러드와 김치찌개 같이 먹는 거예요? 아, 저희가 파가 난리나고요. 밥과 샐러드. 아, 이렇게. 파파, 후라 씨랑 은채 씨가 나뉘고 샐러드 파로 채원 씨, 윤진 씨, 지아 씨. 야, 이렇게 또 갈리네, 똑같이. 면접관 오히려 샐러드 먹고.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잘 먹으니까 좋네요. 너무 맛있어. 아니 의외로 사쿠라 씨가 김치찌개를 드시네. 저 한식 진짜 좋아해요. 아 저는 네 완전 한국인 다 됐습니다. 아니 뭐 좋아해요? 저는... 데뷔 전부터 좋아했다고. 네 낙지탕탕이. 낙지탕탕이. 안 징그러워요. 낙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처음엔 진짜 무서웠는데 이제는 뭔가 살아있네. 살아있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보면. 또. 네 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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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개불 같은 것도 오늘도 네 국밥 같은 돼지국밥. 돼지국밥 먹고 왔구나. 어떻게 보면 사쿠라 씨보다 신기루 씨가 일본 음식을 더 드시는 것 같네요. 저는 전 모스나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쿠시카츠 곱창이니까. 네 그리고 약간 돼지여도 우설만 아시는데 돼지여도 굉장히 꼬들꼬들한 거 있어요. 혈안이면 다 작살내고. 돼지여가 혁킬러야. 근육 느낌으로 규탄 스지를 또 구워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 네, 나중에 한번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에이야, 이게 아 맞다. 소스 미쳤네. 샐러드 소스 먹네. 아, 그치 소스 맛있는 맛이지 뭐 저거. 아, 잘 드시네. 여기 너무 다르다. 근데 이 샐러드 파는 이 김치찌개 냄새 어떻게 견디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같이 먹어요. 네, 아~ 집에서.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한 입만. 찜찜찜. 고기 맛. 아 뺏어 먹네 진짜. 네. 아 맛있겠다. 조금 뺏어 먹어. 저거 못 참어. 착하다. 이제 어 그럼 이제 식사 다 하셨으면 네. 한국도 연습하러 갈까요? 저희는 업무하러 가보겠습니다. 네.